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76페이지, 복 때리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인데요. 일단, 의, 복 때리인이라 누구냐?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복 때리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죠.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 누굴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한다는 점이죠. 자, 일단, 요,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 복대리는 항상 임의대리인입니다. 근데 이 복대리인 선임한 대리는 임의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 있는데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의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다만 복대리인 선임함에 있어서 본인의 지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만약에 요 대리인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 선임 감독에 대한 누가 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꼭 그러느냐?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게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이죠. 일단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더클 수는 없고요. 또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물론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하긴 하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복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잊지 말 것은 자, 표윤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복 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표윤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이제 278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무권 대리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 핵심 강의 노트입니다. 무권 대리에 대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핵심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자고요. 자, 중요하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과 만나가지고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떻게 팔아먹느냐? 첫째,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이거 내 땅이에요.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갑의 물건을 을이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것은 무권 대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내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어요. 현명을 했는데 을에게 만약에 진짜 대리권이 있다면 이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요. 아, 현명을 했지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 대리인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든 표윤 대리든 성립하기 위해서
대리인으로서 반드시 현명해야 된다는 것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아주 잘 틀리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무권 대리가 둘로 나뉩니다. 첫째, 협의의 무권 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죠. 두 번째, 표현 대리. 자, 둘 다 무권 대리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거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인 거죠. 따라서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협명을 해야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음을 승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유권 대리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표현 대리가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차이점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예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 외에는 무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을과 병의한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으므로 본인은 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은 요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면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이 되어 조심할 것은 소급표가 있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권 대리시로 뭐 한다고요? 소급하는 거죠. 자, 누구한테 추인할 것인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의 행위에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특별한 제한은 없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요 추인을 상대방이 아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은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의 상대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추인 여부에 대해서 본인에게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상대방은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과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유의하실 것은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칙적으로 선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만약에 이미 추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추인을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왜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자, 지금까지 한 부분 일단 협의 무권대리 표현들이 모두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그죠? 자, 이제 협의 무권대리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유의하실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어야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권대리인에게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무권대리인에게는 일단 행위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종의 무과실 책임인 거죠. 따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대리인이고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은 행위 능력자입니다. 근데 을은 정이 을에게 기망을 하는 바람에 다시 말하면 을에게 대리권을 갑이 줬다고 속이는 바람에 을은 자신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었던 거죠. 그래도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협의 무권대리는 다 끝난 거죠. 자, 이제 표현대리입니다. 자, 표현대리는 뭐라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 표현대리다. 여기서 조심할 건 두 가지인데 첫째,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깎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사자나 복대리인의 행위여도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표현대리인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에요. 자,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진다.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죠. 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요의 표시한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대리권 수요에 표시를 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 뭐 영업부장, 상무 이런 명칭을 사용하거나 묵인하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대리권 수요에 표시에 한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다. 왜냐하면 숙권 행위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숙권 행위는 뭐에만 존재합니까? 임의 대리에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한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만 존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에는 존재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승립되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저당권 좀 설정해다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 숙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을은 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이 있었죠? 매매 계약할 권한이 없었죠? 이게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는 거죠. 일단 요건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려면 첫째,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 공법상의 대리권도 상관이 없고요. 일상가사 대리권도 상관이 없고 뭐라도 있기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종류불문.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에도 상관이 없고요. 유사하거나 비슷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에게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요. 상대방은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뭐냐?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언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대리행위시라는 거죠. 따라서 대리행위시에 선의 무과실이고 대리행위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물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됐고요. 상대방이 그 대리권 소멸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요. 물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도 임의들이, 법정들이 모두 다 적용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요. 좀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게 느끼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렵고 복잡할수록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것만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숙지하시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무권대리 표현들에 대한 문제는 풀 수 있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죠. 끝인 거죠. 자, 끝이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페이지 284페이지죠. 자, 법률의 무효가 나옵니다. 서서 법률에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죠. 효과. 따라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일단 유효함을 전제라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것도 만약에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이미 뭐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라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라면,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라면, 뭐 표현들이 유권들인지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자, 유효함을 좀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단, 반사회적 법령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인데, 일단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죠. 따라서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정어의 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가지 경우에만 선의 제3자가 보호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의 종류. 자, 절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2번,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를 우리가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 예외적 뭐만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인 경우. 지금 취소는 공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이요. 그 다음에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 것은 당연무효.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재판상 무효의 예가 나와 있는데, 아, 시험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우리 시험범에서는 당연무효다. 따라서 무효면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죠. 자, 일단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인 겁니다.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뭐죠? 전부가 무효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두 필지 땅을 샀습니다. A 토지와 B 토지를 샀는데 A 토지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 B 토지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자, 옷을 샀는데 상의와 윗두리와 아랫두리, 하의 상의와 바지를 샀어요. 근데 이 상의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바지 매매까지 무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이니까. 자,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근데 건물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토지 매매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A,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무효인 부분과 다른 부분과 분할할 수 있다, 나눌 수가 있다, 가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당사자의 의사,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A 토지 매매가 무효면 B 토지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요 A 토지만이라도, 아, 죄송합니다. B 토지만이라도 사겠다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A 토지 매매만 무효고 B 토지 매매는 유효한 거죠. 자, 상의와 하의를 샀는데 상의가 매매가 무효면 바지 매매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상의 매매가 무효라면 바지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상의만 무효고 바지에 대한 매매는 뭐죠? 유효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건물에 대한 매매가 무효면 토지 매매까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이 없더라면
토지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면 토지만이라도 살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건물만 무효고 토지만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4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에서 무효에서 가장 중요한 유동적 무효 부분은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